카누 시그니처. 왜 시그니처지? 아무거나 시그니처라고 하진 않는데. 비밀은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 뭐지? 어, 이거네. 향 보존 동결 기술. 이 날아가는 향까지 모두 얼려서 담으니까 이 향이 가능했던 거지. 저 날아가는 향을 끄집어 댕겨가지고 얘까지 다 넣어가지고 담아서 얼려서 이 향이 가능했던 거네요. 골든컵? 이건 뭐 마셔보면 알지. 10잔 분량을 7잔으로 만들면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케냐와 과테말라가 공존하는 이 느낌. 케냐 펑! 과테말라 팡! 이거 정말 시그니처 블렌딩이네요. 집에서 즐기는 커피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네요. 더 뉴 프리미엄 카누 시그니처. 오늘은 카누 시그니처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 굉장히 고급지죠? 빛을 받을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 앙증맞네. 미니 사이즈는 100ml, 딱 한 잔 분량이에요. 잘 보이시죠? 레귤러 사이즈, 미니 사이즈입니다. 요즘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더 자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셔볼까요? 와... 카누 시그니처. 요즘 특히 집에서 커피 많이 즐기시잖아요. 이건 카누 시그니처 다크 로스트. 이건 미디엄 로스트. 전 이걸 마셔볼게요. 이야, 기대된다. 플로럴한 향이 은은하게 다가와요. 깊이가 있는데 무겁지 않아요. 코끝에서 터지는 아로마가, 여러분 이건 마셔봐야 돼요. 집에서도 이런 커피를 마시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카누 시그니처. 이 한 잔에 커피가 지닐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담아 더 뉴 프리미엄 카누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새로 나왔다고? 눈부셔. 향의 깊이가 카누 시그니처. 집에서도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짜잔. 카누 시그니처. 카누 티라미수 라떼. 카누답게 향긋하게 달콤함도 깊이 있게.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요? 스윗한. 세상이 기다렸던 스윗한 콜라보. 카누 티라미수 라떼 바닐라 라떼. 쓰랄 때 누가 달래주나 싶죠? 누구긴. 자, 달달한 거 좋아하죠? 이거 어때요? 스윗스윗해. 녹아내린다. 너무 달콤해서. 여름이 더 쿨해지는 곳, 양양 서피비치로 카누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카누 아이스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쿨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카누. 카누 비치 카페 오픈. 여름이 더 쿨해지는 곳, 카누 비치 카페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카누. 주말에 뭐해요? 시간 있으면 같이 오면 좋을 텐데. 네. 카누 비치 카페 오픈. 답답하죠? 뭐해요? 빨리 안 오고. 빨리 와요. 카누 비치 카페 오픈. 오케이. 구매 완료. 자. 카누 비치 카페 오픈. 아침부터 뛰었어요. 힘들겠다.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 없으면 밥 먹고 나와도 밥 안 먹은 것 같죠? 자. 아휴, 이따 또 회의잖아요. 커피 마시고 잠 깨야지. 알아요? 나 오늘 원래 야근 안 했어도 됐었는데. 저의 분신 카누 바리스타를 책상 위에 두세요. 3시에 모닝카페 오픈. 3시에 회의요? 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아침엔 늘 마음이 바쁘죠. 잠깐이라도 긴장 풀고 가요. 칸으로. 좋다. 당신의 작은 책상 위, 당신만을 위한 작은 카페가 열립니다. 칸우. VC의 런치카페 오픈. 때론 혼자만의 점심도 필요하죠. 여기 와서 쿨하게 쉬어가요. 칸으로. 당신을 위한 책상 위 작은 카페. 칸우. 크러쉬의 심야 카페 오픈.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잘 안 풀릴 땐 카누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해요. 당신의 작은 책상 위, 당신만을 위한 작은 카페가 열립니다. 카누.